번째는 제 노래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도 별 수 없는 일, 다 믿었다고 오해하는 일, 어떻게 설명해 보려 해도 할 수 없는 정말 머리 아픈 이야기들. 시작은 정말로 달콤한 그 일, 그 끝은 정말로 알 수 없는 일. 모두가 영원할 거라고 다짐해도 결국 끝을 모를 이야기들. Oh, love. 이런 게 처음은 아니야. 정말. Oh, no. 그래도 할 수 없는 것.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번을 해봐도 답답한 그 일, 말만 하면 또 다른 그런 일. 남들은 쉽다고 말하는데 나는 아닌 정말 머리 아픈 이야기들. 그래도 다시 또 하고 싶은 일, 내 삶에 빛이 되어주는 그 일. 이번엔 영원할 거라고 다짐해도 결국 끝을 모를 이야기들. Oh, love. 이런 게 사랑인 거야. 정말. Oh, no. 정말 어쩔 수 수 없는 산책으로 많이 오늘 많이 들려드린 곡은 제 노래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곡이었고요. 저는 아무 사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되게 의미 있는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아까 그 장례식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무중력의 성복이 이제 아름다운 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연도 있었고 오늘 이 공연보다 앞서서 다양한 행사들도 있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노래를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좀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관계가 끝나는 걸 수도 있고 뭐 어쨌거나 헤어지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당연히 좀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슬퍼한다고 너무 이건 약간 MBTI로 치면 ISTJ 같은 느낌인데 뭔가 끝이 그렇게 슬퍼한다고 바뀌는 거는 없는 것 같고 물론 그 의미가 되게 있긴 하지만 결국에 더 좋은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좀 자양분이 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요즘에 너무 많이 하고 있던 차라서 뭔가 오늘 자리 포함 앞으로 100여일 동안 있을 일들이 그냥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라는 어떻게 보면 진부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진심으로 생각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마 우울한 노래 혹은 이별의 노래를 준비해볼까 하다가 그냥 좋은 노래들 그리고 그냥 제가 평소에 잘할 수 있던 것들을 잘 들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왔습니다. 다음 곡은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지거나 시원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준비한 곡인데요. 이 노래의 가수를 누구로 생각하냐에 따라 세대가 나뉜다고 하는데 그만큼 원곡이 여러 번 리메이크된 곡이고요. 저한테는 듀스의 노래였던 여름 안에서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 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같은 시간 속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행복한 미소에 네 얼굴 나 더 이상 뭘 바라겠니 저 파란 하늘 아래 너와 나 여기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더 이상 슬픔은 없는 거야 지금 행복한 너와 나 태양 아래 우린 서로가 사랑하는 걸 알아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옆에는 네가 있어 바람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한테는 키스의 노래인 여름 안에서입니다. 되게 다양한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부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듀스 노래라 그러면 어떤 친구는 그게 뭐냐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네, 저한테는 듀스의 노래입니다. 심각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저도 뭐 장례식이라고 하니까 최근에 되게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 친구가 갑자기 떠났고, 그래서 되게 우울했던 것 같아요. 되게 우울했었고, 사실은 되게 뭘 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되게 좋은 애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 게, 이제 아까 이제 성북구를 떠난다고 했으니까 이사를 하려고 이제 짐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일 때 챙겨줬던 것들이나, 아니면 그 친구가 영국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챙겨줬던 물건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심각해져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무중력지대의 성북이 남기는 뭔가 선물 같은 것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무중력지대 성북에서 남아있던 가장 좋은 기억은, 그때 여기서 딱 이 자리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타를 마음에 드는 걸 샀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되게 공연하는 거였는데, 그때 날씨가 여름이었는데 지금보다 조금 시원했고, 근데 그날 뭔가 공연도 되게 잘 됐고, 누가 영상을 찍어줬는데 그날 공연했던 영상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끔 그 프로필 같은 걸 내야 할 때 그 영상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에게 선물 같은 기억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아마 다른 분들은 더 많은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전 아무 사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 노래인데요. 나도 모르게 라는 곡입니다. 나름 이거로 보험료도 내고, 이게 저한테 효자 같은 곡이기 때문에 즐겁게 들려드려볼게요. 나도 모르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난 아무 생각 없었어 그때. 다들 이걸 명이라고 말했지만, 어쩌면 그게 처음이었던 걸까. 나도 몰래 시작되어버린 바로 그건 Love is on the way, Love is on the way. 나도 모르게 맘이 흔들린 걸까. Love is on the way, Love is on the way. 듯이 언제부터인지도 몰라. 가끔 넌 갑자기 버럭 짜증내며 실없는 질문들로 나를 또 괴롭혀. 어쩌면 그게 두 번째였던 걸까. 나도 몰래 시작되어버린 바로 그건 Love is on the way, Love is on the way.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린 걸까. Love is on the way, Love is on the way. 늘 그렇듯이 언제부터인지도 몰라. 자꾸 잊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지워지지 않는 너의 산뜻한 웃음, 목소리 이제 멈출 수가 없나 봐. 이런 일은 내게 없을 거라고 아주 자신했었는데, 난 이렇게 만들고 그냥 가버린 너. Love is on the way, Love is on the way.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린 걸까. Love is on the way, Love is on the way. 언제부터 왜인지도 몰라. Yeah. Love is, love is on the way. My love
love is on the way. Oh,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 왜인지도 몰라. 즐거운 축제를 즐기고 계십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아무래도 또 제 노래 하면은 뭐 좋지만 그래도 또 아실만한 곡들을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뭐 약간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시기마다 작년, 재작년에 많이 들었던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 뮤지션이 최근에 있던 뭐 여러 가지 그 표절 논란과 함께 그 대표주자인 그분 말고 뭔가 다른 연루됐던 분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그분을 뭐 여전히 좋아하고 그 노래들을 좋아하고 이 노래만큼은 좀 그 의혹에서 자유로운 곡인 것 같아서 들려드려보려고 해요. 이 노래를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외모를 보니 다 20대신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농담입니다. 네, 김현철님의 오랜만에라는 곡을 제가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머릿결을 스쳐가는 이 바람이 좋은걸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분 주고 싶은 이 기분 하면 어느새 이 도시에 지나쳐가는 사람들의 느껴보는
느껴보는 이런 기분 오랜만에 느껴보는 너 느껴보는 오랜만에 느껴보 들려드린 곡은 김현철님의 오랜만에라는 곡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1년 전쯤에 공연을 했더니 이게 김현철님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뭔 소리냐 했더니 또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지 말하면서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하지만 저는 제 식대로 제가 들은 건 김현철님의 노래니까 김현철님 오랜만에라고 전달드려봤습니다. 전 아무 사이라고 하고요.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잠깐만 시간이 됐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이 마지막 곡이 될 것 같고요. 제 노래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짧게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순서 더 좋은 방향 있으니까 바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본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있는 모자, 양복, 구두를 신고 빨간 자동차 타고 떠날래. 머리 아픈 일들은 모두 바이바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기분 이제는 모두 속은 앞으로 나올 계획 없어도 두려울 건 하나 없어요. 주인공이잖아. 잘못된 건 없어. 너를 믿어봐. 설명 잘못해도 상관없어. 누구보다 널 믿고 한 번만 더 그래. 앞으론 아무 계획 없어도 두려울 것 하나 없어. 주인공이잖아. 잘못된 건 없어. 너를 믿어봐. 설령 잘못돼도 상관없어. 누구보다 널 믿고 한 번만 더 그래. 걸어 끝이 보이네. 조금만 더 힘내. 너를 믿어봐. 걱정 두려움은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무쇼였습니다.